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영어 시간. 즐거운 또 즐겁다고 말을 해야 되는 선생님도 안타깝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영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오늘 Lesson 2, I want to be a pilot의 두 번째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단어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다 공부를 한 뒤에 그 다음에 그냥 뭐 마무리하는 쪽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부터 조금 확인을 해보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들 혹시 기억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있네. I want to be a pilot. 자, 에어플레인, 뭐 파일럿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 뭐 라이터, 디자이너, 트래블러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라이터 하면 작가, 그죠? 디자이너 하면은 디자이너 우리 물건 하는 거, 트래블러 하면 여행자 뭐 이런 식으로 직업은 아니지만 아무튼 드라이버도 있고요, 그죠? 파일럿도 있고. 그런데 보통 대개 그 다로 끝나는 말, 드라이브, 라이트, 디자인 이런 식으로 트래블 여행하다 이런 다로 끝나는 말 뒤에다가 ER을 붙이면은 뭐뭐 하는 사람 해가지고 뭐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직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으로서 되는 거죠. 직업으로서 변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 오늘 좀 재밌게 시작을 하자면은 뭐 당연히 날짜를 적고 뭐 일단 확인해야 되지만 날짜를 적고 해야 되지만 뭐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레슨 2, I want to be a pilot을 나갈 때 아무튼 직업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ER을 붙인다라고 했는데 요새 조금 그 몇몇 학생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농담입니다. 이거 적지 마세요. 이건 적지 마세요. 농담인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티즌 중에. 선생님 뒤에 ER만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니까 뭐다 돼요. 그래. 그래서 애들끼리 그 중고등학생들이 특히 하는 말인데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이죠. 서울에다가 뒤에 ER을 붙여. 서울로. 서울로 오면, 서울로 오면 뭐가 되냐. 서울 하는 사람? 뭐 서울에 사는 사람, 뭐 이런 식이 돼버리고. 심지어, 헬스장 할때 헬스 있잖아요. 헬스. 뒤에다가 ER을 붙여. 헬서. 헬서? 헬스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되고, 뭐. 그래서 뭐 사실 이런 것도 있죠. 악플러, 악플러 뒤에다 ER 붙인 거죠. 악플하는 사람, 댓글 다는 사람 뭡니까? 댓글러,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재밌게 우리나라에서 좀 만들었는데 사실 이것들은 다 엄밀하게 말하면 콩글리시라 그러죠. 그래서 콩글리시, 즉 영어도 아닌데 영어를 써서 만든 이상한 말, 콩글리시라고 그런다. 잉글리시에다가 콩을 바꿔서 콩글리시로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사실 이런 말은 정확하게 있어요. 오늘 또 들어갈게요. 이제 진짜 런 달리답니다. 그죠? 거기다가 뒤에 ER을 붙이면 러너예요. 근데 거기 N을 또 붙여요. 런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런너. 그렇죠. 달리게 하는 사람. 그죠? 달리는 사람. 뭐 이런 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건 절대 콩글리쉬가 아닙니다. 아, 2번 또 있습니다. 뭐 저기 이번엔 조금 불규칙한 것들을 적어볼까요? 아, 그 전에 ER로 하는 것들만 다 해볼게요. 우리 또 이것도 중요해요. 포토, 이거 영어 그 포토그래프가 사진이에요, 그죠? 포토그래프가 사진이에요. 선생님 사진 찍다 아니에요? 바로 끝나는 말에다 ER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사진인데 사진에다 ER 붙여. 그럼 사진어. 사진사 하는 사람? 사진가죠. 사진가가 됩니다. 그죠? 3번입니다. 사진가니까 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우리 드로우라는 게 뭡니까? 그리다예요. 그리다. 그죠? 그림을 그리다 할때 드로우입니다. 아, 여러분들. 설마, 또 남학생들. 선생님, 드로잉 할 때, 그럼 드로잉이, 축구할 때 드로잉은 그림이에요? 그건 throwing이지 사실, 그지? throw 던지다죠. 여기서 우리로 된 거죠. 이거 헷갈려. 던지다랑 throw 발음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림 그리는 사람
드로워일까? 드로워? 그림 그리는 사람. 이렇게 하면 되나? 봤더니 이러면은 뾰뾰뿅. 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서랍이 나오네. 그렇죠. 드로우를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된다. 그리다니까 드로우가 됩니까? 아닙니다. 이때는 서랍이라는 말이 되고요. 이상해. 근데 왜 이거는 드로우가 되면 서랍이라는 뜻으로 되는지 선생님도 지금 사실 조금 궁금해. 그럼 따로 있습니다. 바로 페인트라는 말 있어요. 우리가 말한 페인트는 뭡니까? 페인트라는 뜻도 있는데, 페인트라는 뜻도 있는데, 페인트칠 하다도 있어. 색칠하다 이런 뜻이 있어. 색칠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화가 나는 사람은 색칠을 하는 사람들을 색칠하는 사람들에서 페인터 하면은 요로롱 이게 바로 화가가 됩니다. 페인터 화가. 근데 또 있어. 페인트 칠하다도 있기 때문에 페인트 공도 되는 거야. 그래서 화가라는 뜻과 페인트공 하는 사람들, 페인트 칠하는 아저씨들, 그 사람들을 페인터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럼 정말로 예술가, 뭐, 화가 이렇게 좀 없나요? 아, 그건 없어. 하지만 우리는 아트가 예술인 걸 알기 때문에, 미술인 걸 알기 때문에, 미술인 걸 알기 때문에, 아티스트라고 할수 있어. 아티스트. 아이고, 미안해. 아티스트. 그럼 이게 또 미술가가 됩니다. 아트가 미술이잖아. 근데 여기서 또 아티스트 하면 우리 그 아이돌 중에서도 아티스트라고 하잖아. 아이유 같은 애들 아티스트라 그러잖아. 싱어송라이터 아티스트 그지? 아하, 여기 보니까 예술가, 배우, 가수, 예능인. 아, 아티스트라면 예능인, 음악인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어휴, 그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역시나 문장 안에서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화가 얘기 나오다가 페인터 나온다고 그래서 페인트공이 나오나? 그거 아니죠. 그때는 화가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고. 아티스트에서도, 어? 갑자기 막 아이유 같은 아티스트 있는데 막 이러면서 아이유 같은 아티스트 하면은 미술, 그럼 그게 미술이냐? 아니죠. 음악인 예능인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선생님이 아이유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 나이에 그렇게 작사도 하고 노래도 다 프로듀싱하고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노래도 굉장히 잘 부르죠. 굉장히 잘 부르는데 이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고 그래서 이제는 그 노래 힘든 노래는 일부러 안 부르잖아요. 막 옛날엔 그 3단 고음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3단 고음 이런 거 이제 할 필요가 없거든. 1단으로만 해도 다 그냥 맨날 앨범 1위 하고 이러는데 못하러 3단까지 올려. 3단 고음. 그런 거 이제 시켜도 안 하잖아. 그치? 아이유 같은 대가수가. 이제 더 이상 콘서트장에서도 아마 안할 겁니다. 아이유 좋은 날이었나, 그렇죠? 그 노래. 좋은 날.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그죠? 굿데이. 아, 코로나 데이라고? 코로나 데이 맞습니다. 코로나 데이. 코로나 데이라도 좋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그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어. 이렇게 말하면서 또 선생님이 작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우리 원효대사의 해골물 있잖아. 스켈레톤, water in the skeleton이죠. 해골 안에 들어있는 물. 너무 새벽에 목말라서 깨서 막 마셨더니만 그렇게 시원한 맛인데 알고 봤더니만 해골 안에 있던 썩은 물이었대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It depends on your mind. 너의 마음에 달려 있다. It depends on the mind, on your mind. 그죠? 자, 그래서 속담까지 갑자기 나와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길로 갈 뻔했어. 자, 그다음 여기 또 나옵니다. 우리가 나올 게 하나 있습니다. 애니멀이 나옵니다. 애니멀. 애니멀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애니멀 뭡니까? 동물이죠. 근데 니들 짐승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수 이런 거. 비녀와 야수할 때 비녀 뷰티 앤드 애니멀이니? 아니야, 그치?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뷰티 앤드 비스트입니다. 비스트. 비스트가 야수죠. 야수란 뜻입니다. 아이고, 야수. 비스트가 야수입니다. 동물하고 야수는 야 얘들아 엄청나게 귀여운 강아지는 애니멀이지 비스트가 아니잖아. 걔를 어떻게 비스트라고 보니? 그치? 타이거나 이런 애들 비스트지.
다음, 그렇게 하면 이제 동물원, 동물원을 하는 그 사육사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져요. 사육사 영어로 볼게요. 사육사. 기르는 사람인데. 이게 나옵니다. 주, 동물원이죠, 이게. 동물원. 동물원을 지키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골을 지키는 사람. 골키퍼. 골대를 지키는 사람. 그럼 동물원을 지키는 사람? 네, 맞습니다. 주키퍼. 골키퍼가 아니고 주키퍼. 이게 바로 사육사입니다. 영어로 또 사육사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 무지하게 어려워서 선생님도 한 번만 보여줄게요. 아, 이따 영화 감독 할 겁니다. 사육사. 수키퍼, 그죠? 여기 나오죠? 게임키퍼도 있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애니멀키퍼도 맞고요. 사육사, 무지하게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예? 어디 갔지? 사육사가 왜안 나오냐? 사육사가 아니구나. 선생님이 어려워하는 게, 아, 그래, 미안하다. 수의사. 수의사, 동물의사를 선생님이 어려워했어. Veterinarian. 아, 어렵네. Veterinarian. 무지하게 어려워. 그냥 애니멀 닥터라고 하는 게 제일 좋겠어. 그치? 애니멀 닥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의사고, 이제 그 단어, 사전에서 말하는 의사들은 수의사, Veterinarian이 되겠네요. 어우, 어려워서 이건 패스. 그냥 애니멀 닥터가 수의사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들아, 그럼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베이크, 뭡니까? 빵을 굽다예요. 빵을 굽다. 빵을 굽다, 베이크인데. 그러면 우리 빵집은 뭡니까? 아, 미안해. Sorry, baker. 우리 이게 바로, 아, 선생님 미안.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다음 베이커리 빵집이고. 그럼 이제 제빵사는 뭡니까? 그렇죠. 베이커. 이게 바로,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제빵사, 베이커리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제빵사. 그러고 보면 또 하나가 생각납니다. 바로 뭐냐면은 요리하다. 아유, 제빵사 하니까 또 요리가 생각나. 쿡. 우와. 이거 알죠? 요리하다예요. 와, 그럼 선생님, 요리사는 알겠습니다. 드디어 알았어요. 쿠컬이네요, 쿠컬. 하,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쿠컬은 요리사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아이고, 벌써, 미안해, 나와버렸네, 힌트가. 조리 도구들을 말해. 조리하게 쉽게 만드는 도구도 있잖아. 뭐, 믹서기라든지, 뭐, 오븐, 뭐, 아니면 뭐, 휘젓는, 그, 뭐라 그래, 그. 거품 만드는 거 이런 거 쿠컬입니다. 그게 조리하는 도구, 조리를 쉽게 해주는 도구가 쿠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리사는 뭡니까? 아, 쿡. 그냥 이렇게 하든지. 셰프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셰프가 바로 요리사입니다. 쿡이랑 셰프가 둘다 요리사인데요. 사실 셰프는 요리사를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어디 좋은 가게의 좋은 레스토랑의 셰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좀 가격이 높은 레스토랑에서의 요리사들을 셰프라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막 과일 오리거나 막 과일 다듬거나 야채 다듬는 사람들 말고 거의 탑 셰프, 뭐 퍼스트 셰프 막 이러잖아. 그래서 1급 요리사, 거의 메인 셰프라고 그러죠. 메인 셰프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요리사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쿡이 요리하다도 되지만 요리사도 됩니다. 여기다가도 줄까? 그래요, 요리사까지. 그럼 벌써 7번까지 나갔습니다. 굉장히 빨리 나간 것 같지만 여러분들 무지하게 많지만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이 잠깐만 이렇게 어레인지먼트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어려워할 필요 없지만 또다 외워야 된다는 거 선생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외워라. 메모라이즈 해라. 그치? 지금 안 하면 언제 한다? 그렇죠. 중1 때 한다. 중1 때안 하면 언제 한다? 중2 때 한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갈 때까지 피할 수가 없어. 대학교 4학년 때까지 포함하면 사실 10년 동안 피해갈 수가 없어. 이런.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됐는데 이런 거 물어봤는데 모르면 어쩔 거야. 그치? 지금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는 다 아시잖아요,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래. 그럼
뭐 선생님이랑 엄마 아빠랑 같이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어봐. 그것도 굉장히 어머님 아버지한테도 좋을 수도 있어. 자, 아무튼 여기까지. 자, 그래서 8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아직도 남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한 대여섯 개 남았습니다. 자, 갈게요. 오늘 필기가 많은데. 자, 그 다음 딜리셔스입니다. 딜리셔스. 아이고, 셔스. 셔스. 이거 뭡니까? 아우, 달콤, 맛있는, 그죠? 맛있는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거랑 비슷한 뜻이 있어. 우리, 야미 이러잖아. 야미. 근데 야미가 YA가 아닌가? 아니네. 여미, 여미구나. 여미. 이렇지, 여미. 야미 하면 이게 바로 뿅. 맛있는, 즐거운, 그죠? 매력 있는, 뭐 이렇습니다. 맛있는, delicious입니다. 그 다음, 뭐, 맛에 대한 거는 나중에 더 배워요. 뭐, 짠, salty, 뭐, 단, sweet, 뭐, 이런 것까지 나중에 배울게요. 그냥, yummy. 엄마한테 항상 yummy라 그래야지. 그지? 엄마한테 yummy라 그래야지. 괜히, 맛없어. 이러면은, 한대더 맞습니다. 엄마 요리는 항상 맛있어야 돼요. 그 다음, future. future. 뭡니까? 있네, 맞습니다. 미래죠. 미래를 future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는 뭡니까? 현재 이것도 다 알아야 돼. 현재 present 바로 현재입니다. 이게 바로 현재고요. 현재인데 이거랑 같은 근데 present가 현재라고만 합니까? 선물이란 뜻도 있죠. 바로 gift. 선생님 어떻게 현재랑 선물이 같아요? 야 얘들아 지금 현재가 선물인 거야. 현재의 이것이 바로 선물인 거야, 우리에게는. 얼마나 즐거운 거야, 이 현재를 여기 살아가는 게. 스티브 잡스 같은 아이폰을 만든 그 세계 최고의 부자조차도 현재 그 당시 죽기 전에 암에 걸리다 보니까는, 야, 이렇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나에겐 큰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죠. 왜냐면 스티브 잡스는 더 일찍 죽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췌장암을 견디기 위해서 스티브 잡스가 엄청난 그 알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의술로 다 했죠. 그래서 최대한 연장시켰는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에는 결국 아 이렇게 해도 내 죽음을 막을 수는 없구나. 나는 그럼 완전히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 하면서 막 전혀 치료를 안 받고 막 산으로 들어가서 막 불로 불사 같은 걸 한번 찾아보게 됐다 그러는데 그건 당연한 게 최고 지금 현재 최고의 의학 기술을 스티브 잡스에게 투여했지만 암을 잡지 못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걸린 암은 하필 굉장히 무서운 암이죠. 착한 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낫는 암이 있고, 굉장히 한번 알아챘다 하면 죽는 암이 있는데, 이제 스티브 잡스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present, 현재. 이건 현재가 곧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기, 이 어린이 시기, 학생들 시기가 얼마나 선물인지 몰라. 이제 아버지, 어머니처럼 학생을 졸업해서 방학도 없어. 매일같이 출근하셔야 되고, 돈못 벌면은 막 여러분들, 사줄 거못 사주고 하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막. 여러분들 얼마나 항상 걱정하고 근데 니들은 놀고 있고 맨날 엄마 떼쓰고 엄마 싫어 막 이런 말 하고 아빠 싫어 이런 말 하고 이러면은 엄마 아빠가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섭섭한 서운할 수 있잖아. 말만이라도 사랑한다 그러고 좋아한다 그러고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 막 혼내고 화내는 일이 있어도 네네 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참 좋습니다. 선생님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갑자기 슬퍼지는 것 같은데 또 이번에 과거는 패스트입니다. 패스트를 우리는 과거라 그렇습니다. 패스트. 선생님 요새 코로나 유행하니까 패스트라는 옛날 병이 있다던데요. 그게 패스트 과거병이라서 패스트예요. 그거는 PEST. 그거는 흑사병이라 그래서 쥐들이 그죠? 우리 쥐랑 바퀴벌레가 싫은 이유는 생긴 것도 그렇고 징그럽게 되네요. 선생님들. 쥐랑 바퀴벌레를 군대 시절에 그렇게 많이 봤어도 아직도 싫어. 아직도 싫은 게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쥐를 시골에서 봤을 때 어렸을 적에 너무 큰 쥐를 봤어. 정말이지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겠지만 그 선생님 신발만한 쥐를 봤어요. 그때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어린 시절에 쥐라 그러면 겁을 먹어.
바퀴벌레는 선생님 옛날 어린 적에 살던 집에서는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나왔어.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때는 치밀했는데 내가 선생님이 자고 있다가 자꾸 간지러워. 그래서 뭐야 하고 딱 봤더니 턱 쳤는데 바퀴벌레인 거야. 그때 이후로 바퀴벌레는 그다음부터 무서워. 선생님도 쥐와 바퀴벌레 싫어한다. 패스트. 근데 그 쥐와 바퀴벌레를 왜 우리 인류가 싫어해야 되냐면 이번 코로나는 그 다른 뭐 야생동물을 먹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냥 쥐랑 바퀴벌레는 병균을, 얘네들도 똑같이 병균을 옮겨 다닐 수 있어, 발에다가.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은 때려잡거나 막 약으로 쳐서 죽여야죠. 안 그러면은 이게 그 뭐라 그래, 그 불결한, 그지, 위생상 안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패스트고, 그 흑사병은 패스트, PES입니다. 그때 전 유럽의 3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3분의 1이 죽었더라. 무조건 다 죽었어. 엄청난 거죠. 그 당시 쥐가 흑사병의 원인인 걸 몰라서 그때 처음으로 그 방역 쿼런틴이란다는 거 나왔는데요. 그때는 쥐가 뭐가 원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을에 흑사병이 돌았다 그러면 아예 그 마을 자체를 막아버렸어. 그게 바로 방역의 시초, 쿼런틴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이 K방역이라 그래서 그지, 너무나도 잘해요. K팝에 이어서 K방역을 수출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어요, 진짜. 선생님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고 막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 정말 시민의식도 높고 선진국이고 시스템, 복지 시스템도 잘돼 있고 정말 최고의 나라다. 그런 나라가 역시 좋은 나라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가 걔네들보다 더 잘해. 깜짝 놀랐어, 선생님도. 선생님도 지금 외국의 친구들을 보면은 친구들이 화장지가 없어.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화장지를 사러 벌써 2주째 갔는데 마트에 화장지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른 뭔가로 닦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설명은, 상상은 생략할게요. 자, 그다음 또 이상한 말로. 그냥 여러분들, 그 외국의 문화를 선생님이 재밌게 설명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다 공부입니다. 우리 영어를 배울 때 영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문화도 배운다고 거의 학습 목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괜히 이상한 말한 게 아니라 어라운드입니다. 어라운드는 뒤에 꼭 무슨 말이 나와요. 그럼 꼭 그게 바로 어디 어디 주변에, 어디 어디 주위에 이런 뜻입니다. 그죠? 주변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1번 또 어라운드. 이제 드디어 대망의 하나.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나? 아니, 하나, 둘. 둘? 그래, 둘. 두개 남았다고 줄게. 자, 패션. 패션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패션이죠. 패션. 패션 감각이 뛰어나. 패션왕, 뭐 이런 말투도 있어요. 패션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의류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사람. 패션, 의류. 뭐 이런 식이 되고. 그 다음. 그럼 이제 ER이 아닌 게 있어, 가끔. ER이 아니라 OR로 되는 게 있습니다. OR로 되는 것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그렇습니다. 똑. 똑만 해도 쓸줄 알죠. 그렇죠. Doctor. 이거, 이런 경우 이제 ER이 아니라 OR이죠. 그죠? 또 하나 있습니다. 잠깐 먼저 이거부터 해보고. 또 하나 있습니다. 프로. 아이고. 패서. 프로페서. 뭐야? FF인가? 이상하다. 또 이런 건 선생님도 헷갈려. 교수라는 말이죠, 교수. 맞네. 근데 왜 이렇게 나와? 그죠? 선생님 맞았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건 이상합니다. 그래, 선생님 아까 맞았는데. 프로페서, 그죠? 바로 교수입니다. 뒤에 OR로 끝나네, 이상하게도. 그죠? 그냥 그거는 ER에서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이한 단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닥터, 프로페서, 그죠? 이런 경우가 있고. 뭐또 간호사도 한번 해볼까? 넓습니다. 그죠? 정말 우리 이 지금 12번에 있는 이세 분은 정말 요새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죠. 교수들은 뭐 코로나가 어떻게 돼서 일어나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닥터리랑 널스는 최전선에서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요. 정말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리스펙트. 그다음 또 마지막이라고 생각할게요. 정말 마지막.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무비가 나오죠, 무비. 아이고. 무비. 이게 뭡니까?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예요. 그럼 이제 영화 배우는 뭡니까? 무버? 아니죠. 무브, 영화는 무브에서 나왔어요. 무브가 뭡니까? 움직이다라는 소리죠. 무브가 움직이다 해서 처음에 영화 나왔을 때는 그 어떻게 이렇게 그림이 움직일 수 있지? 하고 해서 처음에는 그 영화를 동영상, 그지? 무브 움직이다 해서 움직이는 게 신기하고요. 그래서 무브에서 시작된 무비가 된 거고. 그다음 이제 배우는 이제 또 액트가 움직이다예요. 우리 활동하다라는 뜻인데 여기다가 활동하는 사람, 그지? 액터입니다. 아, 이것도 5R이네. 그죠? 이거 굉장히 5R입니다. 이것도 배우죠. 근데 이 배우는 또 남자 배우야. 배우가 남자 배우가 돼. 그럼 여자 배우는 뭐라 그럴까? 아하, 알고 있군요. 액트리스입니다. 액트레스. 그죠? 이러면 또 배우가 여자 배우가 됩니다. 여자 배우를 또 액터, 액트리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누는 게몇개 있어요. 그죠? 몇개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 뭐 여왕이랑 왕도 나오잖아. 아, 그 뭐라 그래? 공주. 왕자는 프린스고 공주는 프린세스잖아. 그죠? 뒤에 ESS 붙이죠. 스튜어트는 남자 승무원, 파일럿이고 파일럿이 아니고 그 남자 그 도와주는 사람이고 스튜어디스가 여자 승무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감독까지는 알아야지. 우리 배우만 알면 파잖아, 그죠? 감독, 무비 디렉터라 그럽니다. 디렉터가 뭡니까? 디렉트가 제작하다예요. 디렉트에다가 디렉터, 이거 또 OR이라서 선생님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무비 디렉터 하면은 제작자, 그래서 감독이라 그럽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무비, 액터, 액트리스, 디렉터. 그래서 13개를 오늘 싹 정리했습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은 실제로 많아요. 27분이네 벌써. 큰일 났다. 자,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다 공부할 수 없겠지만 공부해야 돼. 알겠죠? 이걸 다 외울 수 없을 것 같지만 외워야 돼. 알았죠? 선생님,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려워. 그치? 다 외우세요. 메모라이즈하고. 선생님, 오늘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나온 직업 말고, 여기 나온 직업 말고, 자기가 희망하는, 자기의 장래 희망 직업 하나를 빨리 한번 단어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직업 하나를 꼭 댓글과 함께, 출석 댓글과 함께 달아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직업 아니어야 됩니다. 선생님, 전 여기 나와 있는 직업 중인데요? 그러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직업 아니고, 그냥 다른 거 한번 생각해봐. 다른 친구랑 겹칠 수 있어도 여기 있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직업 말고 다른 걸 여러분들 직접 한번 찾아보라 이거지. 즉, 뭐 하구라?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라. 그치? 초록색 사전 있잖아. 네이버로. 그죠?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너무 좀 봤는데. 아무튼 빨리 연습하세요. 선생님 오늘 끝낼게. 빨리. 자, 다음에 봅시다. 출석 체크 꼭 하고, 여기 이외의 직업,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직업들을 좀 해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